후원자 분바. 작지만 소리로서의 환경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바입니다. 여러분 후원자 분바에게 박수 한번 주시면 지금의 분바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많이 서서
공주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이런 자리에 제가 참석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아싸, 괜찮네. 아가씨 빨리 오세요. 네. 저 아가씨는 아니고 저기 동거를 많이 해가지고 고장은 어머나 어디로 가야 되지? 저기 거기 총각님 그 전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 예, 조금씩 양보 좀 해주세요. 양보 좀. 저기 또 있네. 어머, 저기 또 있네. 아싸. 자, 건너오다가 끈딱 치지 마시고 그대로 다 가져오세요. 야, 끈딱 치다 걸리면 뒤집니다. 어머, 여기 두 장씩이나 주시고. 그 뒤에 언니 거기 뒤에도 있는데요? 아, 올라가면 안 돼. 언니들이 닫고 있는데 올라가면 큰일 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차피 주시려면 지금 주세요. 아까. 네! 시골을 아까주지 못했구나. 맨 어디요? 네! 아니, 이렇게 하나 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 신발을 신고 하면은 가사도 까먹고 이게 될 게 아니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백부두입니다. 저희가 분위기가 탁해가지고 여기가 언니 저기 설렁수품만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첫 번째 공연하는 사람 제일 힘들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연하는 사람이 또 힘들어. 중간에는 그냥 거저먹기요. 홍단이 뽐뽀하고 저는 그냥 거저먹기입니다. 중간에 살짝만 띄워놓고 이제 버디리가 개고생 하는데요. 뭔 말인지 알지? 네, 물 한 잔 다 먹고.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온 거 알죠? 어떤 자리냐면 사랑 나눔. 네. 더불어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저 또한 그렇고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면은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주변에, 그죠? 살면서 오늘 같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더라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같이 한번 동참해서 만들면서 하시고, 우리 품바는요,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구석에 가실 때 남아있는 돈 여기다 다 넣고 가시면 돼요. 알았지요? 가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는 우리 설록수품바님 있죠?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이는 제가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닌데 제가 막내예요. 막내. 보세요 얼굴. 막내. 야, 어디서 이거 진짜 촌스러운 게 어디서 구해. 이거 구할래도 못 구해 지금. 이게 지금 최초 유튜브에 올라간 사진인데 어디서 이걸 구했는지. 지금으로부터 저
14년밖에 안 됐어요. 저 앞에 저 뒤에 나오실 선배님들이, 네, 선배님들이에요 다. 거의 20년, 21년, 저는 14년. 10년 전에 저거, 10년 전에 찍어놓은 건데 참 내가 봐도 촌스럽다. 그러나 얼굴 하나 고치지 않은 얼굴로는 괜찮아지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순서를 보고 하려고. 내가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는 무정한 사람 한번 해드리고 신나게 재밌게 앞에서 언니가 신나는 걸로 많이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잔잔한 노래 딱 한 곡 더 해드리고 저도 신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한테 참 죄송하네. 뭐가 지금 빠진 것이요. 뭐가, 그래 내가 이렇게 허구 없겠냐. 어때요? 자, 음악 갑시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웃길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웃을 준비를 하고 오셔. 뭔 말인지 알지요? 웃을 준비를 하고 와. 그리고 집구석에 우한 있는 양반들 그냥 지면서 테레비 봐. 여기 나와서 시큰둥거리 잊지 말고 저기 뒤에 저기 빨간 티 입으신 분. 예예예, 예, 예. 거기 1등이에요 1등. 현재 1등. 느린 노래든 빠른 노래든. 아니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넘보기는 조금 푼짜리 같은데 좋잖아. 최고야 1등이에요 지금, 지금까지. 춤이 좀 안 맞아서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춤추기 좋게 내가 빠른 노래 한번 해드릴게. 예, 네, 빠른 노래 한번 해드릴게. 자 이번에는 사주 팔자랑. 사주 팔자가 기막해서 저희들이 우리 품바들은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 무당 팔자, 역마살 팔자, 기생 팔자를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또 남들이 갖지 않는 이런 직업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 같지요? 근데 우리를 따라다니는 여러분들도 역마살 팔자 뛰는 거예요. 그럼 오늘같이 일요일 좋은 날씨가 얼마나 좋아. 다른데 놀러가지 거지 보려고 떼거지로 와있잖아. 그러지요 그러지요. 그래서 자식들이 나를 즐거워해주겠어요 어쩌겠어요. 며느리 얻어가입고 시부라님 개같은 애들 지들 신앙각시 다 가족끼리 놀러다니잖아. 시어머니 누가 모시고 다녀? 안 다녀. 그런 며느리한테 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를 줘. 우리가 갖다 어디다 써? 나눔. 네, 나눔. 저는 여기 들어오는 돈을 혹시 누가 손댈까봐 저희 친정 아버지를 저기 앞에 모셔다 놨어. 네, 올해 90세. 뭘 쳐다봐. 돌아가신 지 25년 됐어. 95년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절대로 욕심 버리지 않고 지금처럼만 살겠습니다. 사주 팔자 음악 준비해서 가자. 예! Yeah! 어쩌지 어쩌지 자꾸만 내 행성도 안 돼.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한 3만 6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박수 소리는 1200 명밖에 안 나.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 제가 공연할 때 저를 박수 친다고 해서 저한 제가 인기 있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해지라고. 야 내가 미쳤냐 너한테 박수 치는 시간 있다 홍당이한테 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치는 거야. 알았지요? 예. 잠깐만 이거는 코가 건조해가 코에다 뿌릴라. 이 여자는 어디 가든지 콧소리를 잘 내야 되거든요. 비음 노래할 때 비음을 살짝 섞으면 귀엽다. 신랑이 저쪽에 저녁에 싹 깨끗이 씻고 왔고 딱 건드리려니 피곤해 그래 막 때려 죽여버리고 싶잖아. 안 줘도 귀엽게 여보 내일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우리 나이에 이런 얘기 안 하면 헐게 뭐 있디야. 그럼 보리밥 쌀밥 어머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섞이기는 했는데 보리밥 쌀밥 헐라기는 지났네요. 죄송해 언니 물을 못 먹는다. 아이고 이거 들고 있느라 얼마나 고생했슈. 아 예 감사드립니다. 아이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양반도 왔어. 뭐예요? 별지랄을 다 한 번에. 그렇게 하고 나오신 게 춤이라도 추셔요. 예. 예? 거기서 추면 되지 뭘. 근데 참 진짜 열심히 준비해갖고 오셨다. 아유 누구 팬인지 몰라도 저런 분이 계셔야 되니까 저 푸주짤 같으네. 고마워요 진짜로 고마워요. 감사드려요. 예. 브라자 일부러 안 차고 나오신 거예요? 아 찼는데 그 지랄이야? 뭐 크면서 그렇구나. 저렇게 크... 오늘 왜요? 아 저요? 에, 네가 오시면 안 돼요? 내가 갑자기 아니 그 가는 길에 옆에도 좀 두루두루 좀 꺼내고 그러셔요. 네 안 껴먹어요. 안 주면 안 줬지 안 껴먹어요. 네. 자 다음 노래 뭐 준비된 거 하나 주실래요? 하면서 가지요 뭐.
이게 있잖아, 내가 받아서 내가 가지면 참 기분이 좋은데 전 글라니까 안 갖고 싶네. 이 사람이 마음이 그런 건가? 일단은 죄송해요. 제가 다리에 힘, 다리가 두 개가 보니까 남자들은 다리가 세 개잖아. 그렇지? 그럼 짧은 다리 그것도 쓸데 많거든.
박수는 많이 나오는데 앵콜이 없어서 박수는 나오는데 뒤에서 앵콜이 없어서 앵콜이 없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 보여? 아, 잘 보이죠? 그래서 메들리를 이제 하다 보면 예,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못 들어서 그렇지 메들리 하다 보면 광고도 많이 낀다. 아, 오줌 누르가 오줌 누르. 아이고 자기들은 오줌 안 누나. 얘들아 오줌은 못해. 그 소리는 아까처럼 내지 마. 똥 매러워? 아까부터 어쩐지 똥 광고를 끼더라고. 다 아니 다 여자들은 여자라고 안 끼고 그러진 않잖아. 참는 것뿐이야. 안 그래요? 엊그제 텔레비에서 나왔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가스를 많이 혹시 보신 분? 텔레비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나는 그 펑펑 잘 끼는데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요 예, 가스 배출이 자주 된다고 TV 그 이 많은 분에서 분 중에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텔레비 보셨어요? 예 맞아요. 진짜로 그래. 저분도 보셨네. USB 아 USB에서 나왔어? 유튜버도 아니고 USB에서? 아 저분이 각소리를 웃기신다 그치? 정말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남편분이나 내 사랑하는 와이프가 밥 먹다가 붕 했어. 어머 저질이야 이러지 마시고 아 우리 신랑이 우리 와이프가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나 보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저도 아까 노래하면서 여섯 방 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안 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저 가스 안 나오면 박수 진짜 그래요 진짜 네. 그래서 이번에도 메들리 한번 더 할까요? 이번에는 7080 메들리 한번 갑시다. 그러나 7080이라도 연세가 지긋하신 7080 우리 고래사냥 아시죠? 고래사냥 네, 그 노래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박수를 안 치고 눈을 맷동맷동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계신 분들은 남자분들을 쫓아가서 이건 찍지 마세요. 자지 끄터리를 물어 뜯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가자. 예헤이 가자. 박수 치고 성장 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무엇을 할 것인가 불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 다 돌아간다네. 같이 가자! 자 돌아가자 동해바다로 상등상등 꺼낸 것처럼 기차를 타고 아무 것도 꿈의 세계는 아침에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한마디 예쁜 고래 한 마리 차 떠나자 동해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자 고래 말하고 싶을 대로 사는 게 웃는 것
종로로 갈까요? 아 병동으로 아 이쪽으로 가라네. 아 감사드려. 네네 감사드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장구를 한번 치겠습니다. 단장님도 갖다 놓는 거 보니까 장구 치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에 아니 단장님 이거 저기를 놔야 되니까 신발 이렇게 할까요? 아 그렇게 아 역시 단장님 나보다 한 수 위야. 대가리가 좋아. 네. 힘든데 장구 안 쳐도 되는데 그죠? 아니 두분 앉을 거예요 회장님. 네. 이 뒤에서 준비해서 나올 때는 각 품바 한 사람에 이렇게 또 한 시간씩 합시다 그랬는데 하다가 오버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집구석 안 가면 돼. 혹시 뭐 이 시간 이후에 약속 있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아이고 오죽하면 없군요. 그걸 뭐 쪽팔리지도 않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있어요. 8시에 서울 저기 명동 캐바레 나가면서 꽝입니다. 이번에는 장구를 한번 쳐드리고 여자 품바 최초로 가슴으로 붙이는 품바예요. 이따가 보세요. 이걸로 치잖아. 북을 홍단이가 저 뒤에 이제 홍단이가 나올 건데 아우 시부랑 하나 또 남았네. 노래 하나 이제 물어보고 갈게요. 떠날 수 없는 당신 하나 있고 진심 진심이 뭐냐면 메들리 진또배기 신박감 두 곡. 자 박수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물어보면 이 웬수야. 물어보면 자 진심 진또배기 신박감 올려라. 박수. 떠날 수 없는 당신 몰라라. 박수. 그래 그러면 사랑 나그네 안 하고 두 곡 다 할게. 사랑 나그네 그 노래 누군지 아시는 분? 누구 노래인지 아시는 분? 누구야? 예 맞추셨습니다. 예. 어차피 나눔이잖아. 어이 뭘 받으려고 그러나. 나 맞아 뒤지라. 부끄럽지. 부끄러우면 만 원 줘.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만 원 줘야지. 뭘 줘봐 이씨 반말 주라고. 가봅시다 그러면. 자 거기 음향실 주셔요? 아무거나 줘요? 그냥 까짓 거 아무거나 해야지. 해지 먹을 까지 어차피 해야 여기서 내려가는 건데 뭘. 저 가운데 있는 왼수들 때문에 먹기 싫은 애인 박수를 하십니까? 가봅시다. 음악 준비됐습니다. 가자 뮤직 시작.
정처없이 떠돌다는 이런 사랑 다그네입니다. 예, 한번 들어봐 주시고 이 곡을 끝으로 고하자는 물러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언제쯤
우리 버디를 통과로 해서 지금부터가 진짜 노래고 공연입니다. 앞에는 솔직히 뭐였냐면은 우리 횟집에 가면 습기다시겠지. 밀반찬. 예? 정파리 품바님이 오늘 하기는 돼 있어요? 기다리고. 그러면 8시 20분에 나오세요. 8시 20분에. 저렇게 모질해. 꾸러기 품바 팀이잖아요. 좀 모자라 아시죠? 모자란 거? 안 모자라? 안 모자라? 우리랑 일할 때 모자랐었는데. 맞아요. 노래 잘해. 우리가 보면은 남자 품바들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우리 전파리 품바님은 정말로 노래 원래 노래 잘한다고 소문 아니 들어 아니 너 말고 지랄하는 거. 우리 단장 저기 버들이 단장님 뭐냐 꾸러기 단장님 예 노래 못하지. 근데 인간성 예, 왜냐면 내가 달라니까 주더라. 아니 돈을 자 지금부터 진짜 공연. 자 우리 홍단이 분박